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펠콘샵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NX 시리즈 조종기들에서 텔레메트리 수신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하게는 텔레메트리 수신기의 텔레메트리 기능 중에서 이 전압체크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압체크 기능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조종기는 전파를 보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내가 기체를 조종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전파에서 오는 신호를 받을 수는 없어요. 기존의 스펙트럼 조종기들은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의 남아있는 배터리 전압 같은 거를 조종기에서 확인을 하려면은 별도의 텔레메트리 장치를 달아야 하는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었었죠. 그런데 요번에 나온 NX 시리즈 조종기 같은 경우는 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요 AR6610T 아니면 AR8610T 요런 텔레메트리 수신기를 사용을 하면은 기체의 배터리 전압을 조종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텔레메트리 기능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신기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세트를 사셨다면 수신기가 같이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같이 사셨다면 요 케이블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요 케이블을 기체 쪽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냥 전선입니다. 한쪽에 잭이 달려있는 전선이에요. 요거를 수신기에 보시면은 볼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볼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 어차피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꼽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변속기에다가 납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납땜을 제가 해가지고 올게요. 자, 비행기를 샘플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 비행기에 보시면은 여기 변속기 쪽에서 나오는 요 배터리 잭이 하나 달려있는데 지금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잭을 잘라내시고, 땡건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 수신기에 방금 꼽았던 이 선을 납땜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기존 변속기에다가 수신기의 텔레메트리 선을 납땜을 해서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은 수신기 쪽으로 이 전압이 전송이 되는 거죠. 현재 몇 볼트인지 이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는 김에 수신기에 선을 좀 꼽아볼게요. 이 서버 선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다가 변속기 선 꽂아주세요. 1번에다가 변속기. 이렇게 방향이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위에가 시그널, 중간이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이 검은색이니까 밑으로 검은색 선이 가게끔 1번에다가 스로틀 변속기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2번이 에일러론인데 지금 에일러론 안 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3번에 엘리베이터. 네, 3번에 엘리베이터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4번에 러더 연결합니다. 자, 서버 연결 다 됐고, 이제 배터리 연결을 해가지고 텔레메트리 화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종기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조종기 전원을 켜고, 부팅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비행기의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수신기와 조종기는 이미 바인딩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조종기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서버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텔레메트리 화면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이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에 롤러를 이렇게 돌리면은 제일 처음에 모니터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이트 로그 네, 그리고 민, 맥스 요거는 텔레메트리로 측정된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한번더 가면 텔레메트리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전압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RPM 땡땡땡땡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도 고도가 실시간으로 고도가 측정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뭐 0.1m, 0.2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옮겨 보면은 측정이 되고 있는 값이 바뀌는 게 눈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체의 고도를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한칸더 가보면은 배리어미터네요. 배리어미터 같은 경우는 이게
실시간으로 위로 얼마나 상승 중인지 그리고 하강 중인지 그 값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스크롤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펑션 리스트로 들어가집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텔레메트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항목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RPM, 베리오, 우리 아까 RPM 땡땡땡땡 있는 거 봤었고요. 베리오미터 봤었고, Altitude, 예, 고도 나오는 거 봤었죠. 그리고 4번에 MT라고 돼 있는데 이 MT라고 돼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볼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볼트로 변경을 해주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트 설정이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액티브가 돼 있으면은 아까 전에 그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굴렸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이 배터리 전압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 전압 설정 그리고 최대 전압 설정 여기에 설정된 뭐 지금 4.3V라고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 값 이하로 떨어지면은 알람을 울리게끔 또는 요 값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알람을 울리게끔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포 1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리포 2셀짜리 배터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리포 2셀로 변경을 해 볼게요. 2셀로 바꾸게 되면은 요 볼트 민과 맥스 값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6V에서 알람 이니미트 되어 있는 거를 알람을 예, 톤 아니면 바이브 이렇게 톤과 바이브 둘 다 되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보이스도 할 수 있네요. 자, 저는 톤과 바이브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 자, 그럼 4번에 볼트 설정이 들어와졌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굴려 보면은 첫 번째 모니터, 그 다음에 플라이트 로그,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텔레메트리 여기에서 이제 볼트 현재 배터리 전압이 7.6V라고 실시간으로 뜨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현재 이 배터리의 전압이 그러니까 비행기 동력의 배터리가 7.6V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면은 전압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실시간으로 얼마나 측정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로틀을 올리게 되면은 전압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모터를 끄게 되면은 다시 전압이 복구가 되고요. 아까 6V가 되면은 톤과 바이브 진동이 둘 다 울리게끔 돼 있는데 스로틀을 좀 많이 올려서 그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고, 예, 이렇게 경고 화면이 뜨는 거 보이시죠? 6V 밑으로 배터리가 6V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경고가 뜨는 게 보입니다. 자,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들리시겠지만은 실제로 조종기에서 삐삐삐삐 하는 소리도 나고 있었고 그리고 조종기에서 진동도 웅웅웅웅 울려서 아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간다 라는 거를 경고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자, 이게 요번에 새로 NX 시리즈 조종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텔레메트리 기능이기 때문에 NX 시리즈 조종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요 텔레메트리 수신기를 사용하셔서 꼭 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내 비행기에서 배터리 전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긴장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